자, 이번 종목은요, 저희 카페 바닥 분석주로 추천을 이미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저희 카페 바닥 분석가 1250원입니다. 1250원. 자, 완전 바닥이죠? 자, 1250원에 분석을 드리고 난 다음에 단기간에 몇달 동안 급등을 해가지고 거의 90% 자, 90% 가까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자, 90%에서 뭐 1200원인데 2360원이니까 거의 뭐한 97, 8% 이상 급등을 했죠. 자, 급등을 하면서 주가가 하방 압박을 받고, 자, 지금 금액 조정,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왜이 구간에서 바닥을 잡은 종목이 왜 거의 100% 이 구간에서 강한 하방을 압박을 받고 지금 주가가 밀리는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 이걸 재무차트 교육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특정 구간에서는 전량 일단 수익 실현을 하시든가 70% 이상 매도를 치시고 이렇게 지금 구간에서 주가 반등권이 오는 구간이냐 아니면 올라왔다가 다시 밀려서 깨고 내려가느냐. 자, 이 시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대응을 하실 수 있는데요. 자, 동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 영업이익이 적자 지속입니다. 바닥권을 회복하고 상승장이 옵니다. 자,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자산을 보고 매수하실 구간입니다. 자, 분석대로 강한 반등을 주고 상한가인데요. 바닥 분석가 1250원, 상한가 64% 수익주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꼭지 목표가까지 이렇게 홀딩입니다. 이렇게 제가 바닥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거의 90% 올랐죠. 90% 오르고 난 다음에 지금 하방 압박 받고 금액 조정, 기간 조정을 겪고 있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꽉 잠겨가지고 자꾸 장기침이 나오네요. 자, 이 구간이 지금 변곡점 전환 구간입니다. 자, 변곡점 전환 구간인데, 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실 때두 가지 전략을 분명히 갖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이 지금 바닥권에서 일단 1차 한번 상승권을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구간을 깨고 내려가면, 자, 지금 이 구간을 깨고 내려가면 언제든지 하방 압박이 올수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이익이 아직까지는 적자 지속이기 때문에, 적자 지속이기 때문에, 적자 지속인 종목은 주가가 항상 상방, 하방을 열어놓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이 지금 바닥권에서 1200원대에서 일단 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이번 바닥을 잡고 다시 추가 반등권을 주면서 직전 정고점을 돌파 시도를 하는 모습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깨고 내려가면서 이 종목이 적자폭이 점점점 커지기 시작하면서 미래가 없어지게 되면 급락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저희 카페에서 바닥 분석에서 지금 여태껏 홀딩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이 주가가 완전 하방이다라고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 여러분들 이 종목을 매수를 하실 때 지금 직전 전 저점 1500원을 깨고 내려가면 하방 압박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주가의 흐름을 너무 성급히 진입 들어가지 마시고요. 가만히 보고 계셨다가 21선을 올라타고 안착을 하느냐, 아니면 21선을 잠시 올라탔다가 이 61선을 돌파를 못하면서 다시 21선을 깨고 내려가면 위기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걸 제가 분명히 전제 조건으로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자, 웬만하면 이런 종목은 매수 안 하는 게 좋죠. 왜? 영업이익이 좋고 흑자 지속인 종목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목숨 걸고 이렇게 불안한 종목에 올라탈 일은 없죠. 그렇지만 주식이라는 게 항상 영업이익이 흑자만 난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영업이익이 적자 지속인 종목도 특정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급등 구간이 터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종목의 흐름을 너무 성급히 진입 들어가지 마시고 조금씩 기다리시고 확인하시면서 대응을 하실 종목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아시고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